지울 수 없는 상처, 사라진 대한제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라진 대한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8월 29일은 한일합병이 체결된 아픈 역사입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친일파 세력들은 옥새를 찍으며 강제적으로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황제의 나라가 아닌 식민지가 되는 그날이 바로 8월 29일이었습니다. 형식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한일병합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황제가 아닌 이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일본 천황보다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지배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상왕이던 고종은 이태왕으로 강등되면서 나라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일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던 고종은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저항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 선포와 헤이그 특사를 시도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미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 조선은 여러 반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고종은 혼란을 막기 위해 외세의 도움까지 요청해야 했습니다. 혼란 속 약해진 조선은 외세의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간섭하며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중전이던 민씨까지 시해하며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고종은 아관파천과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일전쟁까지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까지 박탈했습니다. 이것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2년 뒤 1907년에는 고종까지 강제로 퇴위되었습니다. 강제 즉위된 순종 역시 일본의 내정 간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종은 자식이 없었기에 이복동생인 영친왕을 후계자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토히로 부미로 인해 황태자이던 영친왕은 일본에 보내졌습니다. 영친왕은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영친왕은 일본에서 풍족하게 지냈지만 부모님이 계신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황실의 앞날이 걱정된 순종은 일본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0년 일본의 한일병합에 대한 주장에 저항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결국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이 체결되었으며 7일 뒤 8월 29일에 조약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에 병합된 이후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일본의 이든 국민이 된 백성들은 차별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황실은 백성들에 비해 풍요로운 삶이었지만 일본에 이용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영친왕은 일본인 이방자 여사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영친왕은 이방자 여사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간섭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고종의 딸 덕혜옹주도 일본에 끌려가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영친왕과 덕혜옹주는 일제강점기 이후 고국에 돌아와 생활하게 되지만 이미 그들은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이처럼 황실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종은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 망명까지 시도했습니다. 덕수궁에서 생활하던 고종의 재위기간은 44년이었기에 여전히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고종 역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조선을 이끌었던 군주였기에 경술국치 전부터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 망명을 시도했지만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고종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고종의 죽음은 독살설이 있을 정도로 수상했습니다. 윤치호 일기에서는 고종의 시신이 빠르게 부패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종의 죽음이 독살설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은 일본이 한민족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